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요새 짤랑대는 유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럽고 별이 지면 서럽다. 없는 그 기약의 봄날은 간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KBS 공사 창립 특집 콘서트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 어르신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오늘 오프닝에서 동백아가 씨를 불러준 장사익 씨를 제가 잠깐 무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익 씨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사익 씨.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동백아가 씨를 선생님 노래를 불렀는데 네. 어땠습니까, 선생님? 글쎄요. 감히. 네, 제 나름대로 아니고 저와 비슷하게가 아니고 저보다 월등 잘하셨어요. 아, 별 말씀. 그 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릴 그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참 정성스럽게 노래를 하는군. 저는 그게 얼마나 좀 큰 격려가 되고 큰 가르침이 되었는지 저는 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아주 힘있게 열심히 선생님 뒤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네. 생전 처음 제가 이 턱시도라는 옷을 입었어요. 맞아요. 제가 촌사람인데 어떻게 서울사람 같이 보입니까, 선생님? 아주 멋있어요. 정말. 에, 저는 실은 우리 임미자 선생님이 노래를 제가 중학교 때 1963, 4년도 그때 제가 19순정, 동백아가씨, 뭐 황포도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시고 이렇게 굴리는데 굴리는 자국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한참 내일 머리 팔순이 다 되시는데도 이렇게 흐트러진 소리가 안 나시고 목이 갈라지지도 않고 저는 정말 아주 좀 감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선다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꿈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저는 오늘 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황홀합니다. 선생님이 큰 배려에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평소에 대중가요를 부르는 분이 아닌데 노래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가요를 어떻게 그렇게 한이 맺힌 그런 소리로 표현을 하는지 그것이 저는 참 후배에서 무대에서지만 기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장사익 씨 노래를 제가 그만큼 인정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선생님을 뵀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서 나는 내일이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나는 노래를 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오늘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 모습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선생님 뒤만 졸졸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꽉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 어르신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뜻에서 오늘 장사익 씨의 노래를 처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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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걸으면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부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태어나 한없이 내리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부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태어나 한없이 내려
박수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활처럼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시간이 쌓여서
저한테는 노래하는 지가 꼭 2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이 20주년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미자 선생님은 작년에 55주년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빼기 해보니까 35, 35 이렇게 노래 인생으로 제가 한참 어리죠. 35년이나 뒤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번 35년 후에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계산해봤더니 101살인가 2살 되더라고요. 그래도 꿈은 잃지 않고 그냥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지만은 나중에 80, 90이 돼서 삐걱거리는 몸으로 무대 와서 노래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부를까 저도 신비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싸안겨 내 얼싸인 아래 오색은 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선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보기만 하여도 혼란 생각만 하여도 혼란 새집은 열아홉살은 드네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네 아, 내 가슴에 아, 숨어있네 장미꽃보다도 붉은 열아홉 순정이 돼요 바람만 불어도 울렁 꽃길만 스쳐도 울렁 새 좁은 열아홉 살은 그네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네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열아홉 손장이 돼요
사람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 진다 밤, 예, 정말 멋있는 밤입니다. 여러분, 이미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어요. 아, 괜히 선생님 오신다고 제가 목소리도 막 이렇게 좀 제대로 더 잘하려고 했는데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장세희 씨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정말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노래는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어떨까요?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아주 순화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 허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그 노래는 생명력이 보통 요새 노래하는 사람들이 1년, 2년도 힘들잖아요. 근데 5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선생님 노래는 꾸준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이미자 선생님 무대를 보여주셔야죠, 선생님. 예,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무슨 잘못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난해 제가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KBS가 42년 동안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그런 덕분인 것처럼 제가 55년이란 시간 동안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BS 공사 창립 42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KBS 방송 대상을 수상했던 노래들과 또 전통 가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 가수들의 노래, 이런 거를 조금 골라봤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며 마음만 괴롭으니까
묘한 일인데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옥 곰시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초하라고 아들 등에 엎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옥 곰시 한옥 곰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옥 곰씩 한옥 곰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
무엇인데요? 아, 솔잎을 뿌려서 무엇인데요? 선박한 꽃찔레고 별처럼 슬픈 찔레고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무수하게 떠 있지요. 그 별빛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지만은 밤이 되면은 그렇게 깜깜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인은 그랬답니다. 아직 별빛이 우리한테 도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은 따뜻한 봄이 옵니다. 꽃 피고 새가 오는 아주 아름다운 봄이옵니다. 여러분들 겨울 잘 보내시고 좋은 계절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세상
Thank you.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려가며 이 날 지난 될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감사합니다. 30주년 때의 기념 음반으로 내놓은 노래는 나의 인생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지난 세월 괴로운
슬픔의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는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이 있음에 언제까지는 나의 노래 아껴주는 당신이 있음에 아득히 무너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 외로운 길 이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임미자 선생님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제 하나 좀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이 56주년인데 100주년 기념 공연까지 그냥 가실 거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정말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또 내일 일이 주어진다면 그때 그 당시에 충실하게 신경을 써서 헌신의 힘으로 노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무대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스케줄에 또 제가 기회가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또 그 순간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KBS 관현악단 김대우 단장님과 그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익 씨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노래하지요. 저도 그냥 이렇게 노래할 기회가 준다면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늘 건강하시게 아름다운 네. 노래 이렇게 끝까지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오늘 제가 이게 꼭 마지막 그 이 피날레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광복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잘 사는 나라 또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마지막 무대를 광복 70년이라는 노래를 장사익 씨와 같이 오페라단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KBS 공사 창립 42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0년